고전미선이 사망 직전 부친과 4분간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전주 완산 경찰서는 전미선 씨가 29일 새벽 1시 40분쯤 아버지와 4분간 마지막 통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경찰에 따르면 당시 오전 11시 45분쯤 호텔 객실 화장실에 전미선이 숨져 있는 것을 매니저가 발견해 신고했다. 매니저는 전미선과 연락이 닿지 않자 호텔 측의 양해를 구해 객실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전미선은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사망한 상태였다. 객실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인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미선은 당시 오전 1시쯤 해당 호텔에 체크인한 뒤 혼자 묵었다. 그는 오전 1시 50분 부친과 4분간 통화를 한 뒤 오전 2시쯤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사망 추정 시간대에 여러 명의 지인이 전미선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미선의 지인에 따르면 최근 가족 중 한 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어머니마저 병상에 누워있어 주변에 우울감을 호소했다. 30일 소속사 보아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미선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차려졌으며 이날 오전 11시부터 조문을 받는다. 배우 전미선 사망, 활발한 활동 앞두고 왜? 탤런트 전미선이 사망했다. 29일 오전 11시 45분께 전북 전주의 호텔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매니저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전미선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보아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에 전미선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전주로 내려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전미선은 이날 오후 2시와 6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주최 측은 금일 오후 2시 공연은 주연 배우의 심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전격 취소됐다며 관객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입장권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환불 조치해드리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6시 공연과 30일 오후 2시 공연에는 다른 연기자가 무대에 오른다. 전미선은 불과 나흘 전인 25일 영화 나란 말씀이 제작 보고회에 참석, 밝은 모습을 보였다. 살인의 추억 이후 영화 배우 송광호, 박해일과 16년여 만에 다시 만나 기대를 모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느낌이 거의 똑같다며 더 의지한다. 든든하게 받쳐주는 두 사람 덕분에 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자신이 연기한 소헌왕후와 관련해서는 세종대왕과 신미스님의 중간 역할을 한다며 여장부처럼 두 남자를 더 크게 만드는 분이 소헌왕후라고 설명했다. 9월 방송 예정인 KBS ETV 세월화극 조선 6호 녹두전에서는 기방의 행수인 천행수 역으로 캐스팅된 상태다. 하반기 활발한 활동을 예고한 만큼 사망 소식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미선은 아역 탤런트 출신이다. 1986년 MBC TV 베스트셀러 극장 산타클로스는 있는가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로얄 패밀리, 해를 품은 달, 마녀의 법정,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번지 점프를 하다, 마더, 숨바꼭질,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등에서 활약했다. 최근 출연작은 4월 막을 내린 TVN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이다. 배우 전미선 빈소 서울 아산병원 남편 박상훈 임신 중 두 번 만나 신혼생활 재조명.
고전미선의 소속 기획사인 보아스 엔터테인먼트는 30일 새벽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빈소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조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우리 옆에 있을 것 같던 배우 고전미선이 밤하늘 별이 되었다고 애도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창 영화와 연극계에서 맹활약하던 배우 전미선의 사망 소식에 예전 방송에 출연해 밝힌 가족 일화가 주목받고 있다. 전미선은 과거 KBS2 예능 승승장구에 출연해 2006년 결혼한 남편 박상훈과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전미선은 남편은 내가 출연하던 영화 연애의 촬영 감독이었다며 남편의 첫인상은 딸 하나 둔 유부남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는 장가를 가고 싶다면서 내게 자꾸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살 좀 빼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니 8에서 9kg을 빼왔다. 한 달만 만나보자고 고백해 사랑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혼 생활 6년 동안 부부 생활 시간을 따지자면 석 달 정도다. 서로 항상 촬영 일정이 바쁘다 보니 붙어 지낼 수가 없다라며 심지어 임신했을 때는 남편 얼굴을 한 두 번밖에 못 봤다. 신랑도 곁에 없고 임신 중 우울감이 심해져 인터넷으로 현빈, 공유 등 잘생긴 배우들 사진을 찾아봤다고 전했다. 전미선은 박상훈 감독과 사이에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 전미선은 29일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공연차 머물던 전북 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서 추측성 루머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전주 완산 경찰서는 전미선 씨가 29일 새벽 1시 40분쯤 아버지와 4분간 마지막 통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흔적은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 씨가 최근 가족이 사망하고 어머니까지 병상에 있어 슬픈 감정을 많이 느낀 것 같다고 밝혔다. 전미선의 사망으로 당일 2시 공연은 취소됐으며 다른 공연은 타배우로 교체돼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미선은 개봉을 한 달여 앞둔 영화 나란 말 3위를 유작으로 남겼다. 세종대왕의 한글 정제 과정을 담아낸 이 영화에서 고인은 소헌왕후 역을 맡았다. 나란 말 3위 제작진 또한 전미선의 사망에 애도의 메시지를 냈다.